명상수. 합정동에 사셨나요? 합정동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살았어요. 그게 몇 년 전이죠? 1972년도. 그러니까 지금 2016년이잖아요. 17년이니까 45년이래. 그렇게 지금 45년. 30년 전에 합정동은 거의 뭐 주택단지밖에 없었지. 다른 뭐 문화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 자체가 별로 없고 논이나 밭도 많이 있었고 당연히 화력발전도 있어서 사는 데는 불편했었지. 연기가 이제 그때는 석탄할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저분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 상암동이 가까워서 그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동네였었어. 궁금한데 기찻길 주변에는 거의 그 빈민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경인철도지 그게 그걸 중심으로 한두 건씩 이렇게 그 당연히발전소로 들어가는 그 석탄 실은 기차가 다니긴 했어요. 그 쭉 다녔는데 그 주위는 정말 없는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왜 무허가 건물 다닥다닥 이렇게 정말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나라 땅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왜 무허가 건물처럼 짓고 살았지. 그러니까 지금 뭐 주차장 거리로 바뀌고 막 문화 공간으로 바뀌고 보면 정말 지금 애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그 시대는 또 한강을 변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데 사는 사람들보다 그거는 정말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한강이 주는 조건이. 합정동의 또 장점은 그 옛날에 아까 빼먹었지만 교육 환경이 참 좋았어요. 중학교 있었지. 주변에 고등학생 그 뭐 경성 있지만 이완이 뭐 이래갖고 이 주변으로 교육 환경이 좋아서 살기가 참 좋아졌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자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교육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또 막 저쪽으로 옮겨갔지. 뭐 학교들 자체가 다 옮겨가고 하니까 그래서 다들 멀어지는 것 같아. 아이들 공부하고 막 중고등학교 키우기는 별로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아. 학생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딱 갇혀 있어서 애들 공부하고 이게 안 되잖아. 요즘도 아니 발전소를 주민들은 없애라고 없애라고요? 주민들은 발전소를 없애라고 옮기라고 없애라고 대문을 한 거지. 그거는 나라 얘기니까 여기 없어져야 집값이 오르니까. 그리고 절도산 성지를 조금 더 근사하게 발전시키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어. 우리가 왜 예루살렘이나 천주교 신자들 막 그쪽으로 성지순례 가듯이 여기도 그렇게 성역하는 데 있지만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케이스는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성역화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면 뭐 그쪽이 근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합정동에 여기 교보문고가 들어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이제 홍대도 있고 그리고 가까이 뭐 홍익 이렇게 있으니까 교육적으로 학교 특수학교 같은 학교 있잖아. 그런 게 하나 들어오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바람이지. 그러면 사는 사람 그렇고 주변 환경에 너무 막 융합소 그런 개념을 조금 떠나서 그런 것도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학생들은 고시원에 별로 안 살아요. 내가 보기에는 학생들은 뭐 이미 이렇게 해서 그나마 학생들이 제일 부자니까 집에서도 맞춰서 홍대 유학시킬 정도 되면은 지방에서는 좀 다 잘 산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야 정대를 유학을 보내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보고 하니까 여기는 정말 아르바이트 하거나 일하는 아이들 하니까 저렴한 그런 개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교통이 또 편하니까 일용직 근로자들도 우리는 많이 있고 그렇게 일단 일하기가 편하니까. 또 있습니까? 물어봐. 됐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생각나면 내가 생각나면 물어봐라 얘한테. 일단 합정동이 제 나와버리고 아 다시 할게. 아무 직업 특성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식사나
그런 부분을 혼자 해결해야 될 때가 많은데 뭐 시끄럽지도 않고 주변 눈치를 안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일단 뭐 소소하지만 뭐 되게 감각적인 인테리어나 뭐 그런 분위기들이 좋은 음식점이나 뭐 카페 등등이 많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 조건은 뭐 딱히 보증금 같은 건 없고 월세 50만 원만 내는 조건에 계약을 했고요. 홍대 인근은 좀 젊은 아이가 조금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놀기 뭐 끌리기 좋은 뭐 문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술집이라든지 좀 클럽 뭐 좀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 때문에 되게 좀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뭐 즐기기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고요. 합정이나 상수 지역은 홍대 인근보단 조용하고 상대적으로 좀 연령대는 조금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시끄럽지 않고 뭐 유흥을 즐기다기보다는 뭐 휴식이나 뭐 혼자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고, 뭔가 자꾸 아기자기하고 뭐 감성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찬성하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 어릴 때부터 이 동네 살아왔고 그쪽 지역에는 많이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홍대 주변에 뭐 이런 카페나 술집 뭐 이런 거는 많은데, 딱히 어디 벤치나 아니면 굳이 돈을 주고 들어가지 않아도 뭔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런 곳에 이제 공원이 생기고 그러면은 지역 발전에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점 같은 경우에는 이 상권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중복되는 상가들이 많이 생기고, 치킨이면 치킨 뭐 삼겹살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큰 프랜차이즈들이 입점을 하니까 작은 영세 상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뭐 문 닫는 가게도 많고, 저희는 여기서 가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거기가 공원화되면 유동인구는 많아지겠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상권이 많이 넓어지면은 가게 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상권이 많아지면 넓어지면은 그래서 저희는 뭐 크게 뭐 좋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상학번. 이거랑 상관없지. 학교는. 그렇지. 선배님 나는 원래 공건축에서 3년 일하고 사회에 이제 처음에는 어떤 문화 예술 관련돼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싶었어서. 원래는 지하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죽어가는 지하도에서 어떤 문화 색깔을 넣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블렌드 모임이라고 해서 명칭을 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여기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프라 예술인들을 이제 다 커넥트를 시켜놓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지. 그때 그게 시작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투자,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블렌드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지원을 받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근데 지원을 못 받았어. 근데 사업자는 등록이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전공은 건축이고 음악을 좋아했었고 그리고 기존에 그런 인프라 이제 사람들을 바로 끌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사회 흐름상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서로 전문성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나는 이제 건축 전문이고 거기에 이제 음악 전문 이제 가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록할 수 있는 영상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 팀을 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기획자 박성수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에 참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 그 뭐지? 특화? 그러니까 지역 특구 사업인가? 네. 그 대학로처럼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 예술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하는 순간에 직가는 더 올라가. 아, 참. 그러니까 대학로가 되게 그 첫 번째 케이스였는데 그런 특구 문화 지역으로 묶어버리니까 영화 연극이 다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거가 예였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홍대에서도 그거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예술인들 되게 말리고 있는 상황. 맞아요. 그리고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연령대가 되게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업하는 사람들, 가게 오너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륜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 많았다면 지금은 대부분 사장들이 다 젊어지고 있는 상황. 약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홍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싶었는데 월세나 이런 부분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우선은 우리는 녹음실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회의할 수 있는 거실이 필요했고 그리고 연습실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조건을 갖추려면 못해도 40평 이상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하가 제일 좋아. 그러던 중에 이제 망원동을 우연치 않게 갔는데 거기는 원래는 공장이었어요. 수첩 만드는 제조, 다이어리 만드는 곳이었는데 아무튼 들어갔을 때는 층고도 높았고 이 정도면 돈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월세도 홍대에 비해서 거의 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온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오게 되냐면 나도 계속 방송사를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선은 여의도 가깝고 그리고 상암 DMC 맞아요. 일산 방송사들이 그쪽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음악 관련 엔터테인먼트들이 이쪽으로 많이 YG도 많이 근데 오르면 계속 올리더라고 내리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으니까 계속 올리니까 그만큼의 매출이 필요로 하는 거지. 그만큼 근데 기업들 보면은 홍보용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고. 홍보 그러니까 1년 동안 투자를 하는 거지. 자기네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1년 동안 있다가 또 나갔다. 그래서 기업들이 나는 그렇게 느껴졌거든. 처음에 홍대 이제 요즘 너무 빨리 브랜드도 계속 갈아치니까 아 1년 동안 그냥 홍대에서 홍보하는구나. 근데 그만큼 홍대의 메리트가 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홍보를 하기 위한 좋은 장소이기도 하지 브랜드 안에서. 그래서 아 그냥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알려지면 뭐 신촌 이런 데 가서도 그리고 좀 최근에 느꼈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홍대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 갈 만한 데가 없어져.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부모님 홍대 한번 가고 싶다
그 연남동도 좋고 했는데 막상 갈 때도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되게 불편해하시고 다 젊은 친구들이 와서 시끄럽고 거기 홍대에 들어가는 매장이나 아니면 브랜드들이나 식당이나 다 젊은 층에 막혀가지고 타겟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못 들어가는 어른들이 놀 수 있는 너무 초점이 젊은 층에 맞춰져 있어요. 그 반면에 이제 망원동은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요. 식당을 가도 어르신부터 젊은 친구들까지 다 그런 게 좋은 거지. 뭔가 보통 사업을 시작해도 사람 측면에서 사업을 시작해도 손님은 무조건 젊어야 된다라고 기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홍대라는 젊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망원동이 그렇게 변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거지. 망원동에 새롭게 시작하는 식당이나 막리단길이라는 단어가 생겼지만 결국에 그렇게 생기는 장소도 다 젊은 층이에요. 손님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익숙한 장소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한편으로 약간 다른 생각인데 굳이 예술이나 음악이나 문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은 홍대라는 장소도 뭐가 들어오든 재해석이 가능한 빨리 변화하고 빨리 습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돼 있는 것보다 뭔가 그냥 아예 새로운 거를 해도 그 안에서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영대 거기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좋지 당연히 좋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지. 그래서 그때 한참 그 계획 발표가 나왔을 때 알박기라고 했잖아. 그냥 건물 사놓고 안 팔고 그냥 계속 박아놓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당당한 거지. 집값 올려도 이미 쓸 사람이 다 나왔었나 봐. 그 주변에 있는 상권에 판매를 하거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악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거기도 이제 기업화가 진짜 시작될 뿐인 거기도 맞아요. 건물주한테는 좋지. 네. 판매한 사람은 최악이. 그러니까 이거 중계를 중간을 잘 엮어줄 수 있는 뭔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고 음악가들한테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했을 때 몰라 내가 생각하는 문화의 기준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유에서 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홍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예술이나 음악이나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너무 과하게 됐고 있는 거에서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간 상황. 그러니까 삼순합정도 마찬가지고 초창기 때는 좋았지. 이제 가게들이 조금씩 이제 새로운 가게들. 그러니까 망원동이랑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데서 조금씩 생겨나니까 그거가 이제 아, 문화 딱 그 색깔이 나오는 건데 옆집이 그대로 옆집되고 옆집되고 장소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아예 지구단위 계획을 잘 해놔야지. 그러니까 계획대로 만약에 합정이나 홍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그 룰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식당 옆에는 무조건 뭐 뭐하는 뭐 그러니까 그 단위를 분명히 계산적으로 해놓고 그다음 여기 입주는 어떻게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건물주와 합의하에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건축가들이 해줘야지 그 도로가 질서가 생기는 거고 그런 질서를 생기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거를 이제 규율을 매겨주는 게 그 도시도 살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와서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고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좋은 곳.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어르신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지역이 됐으면 좋겠는 게 있지.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그런 똑같은 그런 식당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도심 안에서 그런 패턴들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야지 더 같이 잘 살고 지역에 대해서도 더 잘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층이나 나이가 드신 같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홍대가 되면 제일 좋지. 저는 아토라는 문화예술 공간이랑 뭐 콘텐츠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회사예요, 이름에도. 회사고 여기서 지낸 지는 5년 됐습니다. 네. 아토는 아프리카 문화랑요, 음악 치료, 그리고 드럼 서클, 이 컨텐츠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는 지자체랑 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세종시, 양주시, 뭐, 마포에서도 당연히 지자체랑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예술교육단체니까 저희 스스로 자생적으로 하는 거 말고 그런 협업 통해서 이런저런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다고 예술가들이 열심히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열심히 안 사는 게 예술가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공무원들의 이해를 바라는 게 쉽지가 않죠. 예술가 새끼들은 원래 그래. 문화예술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하드웨어를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여기는 문화예술의 메카야 이런다고 문화예술 메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홍대가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그 친구들이 여기에 애정을 갖고 살 수 있게만 해주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만들어지고 할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친구들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빡 부주지 마세요. 추운데. 여기 자리 잡은 이유는 전에도 말한 것처럼 대안이 없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월세도 많이 오르고 예전과 다르다란 얘기도 너무 많이 주변 사람들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홍대는 홍대예요. 대한민국에 여긴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만족도는 높아요. 홍대에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홍대가 주는 기운들이 있어요. 뭐 이런 재밌는 인터뷰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다양한 활동들 하게 되고 어차피 작은 회사들은 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협업을 하면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재밌는 친구들이 있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막 뭘 하고 싶어서 막 죽겠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가 홍대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런 특징이 계속 점점점 희석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죠. 뭐 무조건 싸면 좋죠. 무조건 싸면 좋은데 뭐 조물주의 건물주 막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사실 건물주도 힘들어요. 얘네들 이거 평생 이 할아버지 평생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부자 돼서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세금도 많이 떼가고 자기 기대한 것보다 힘들거든요. 제 생각엔 되게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자본주의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돈 벌려고 하지. 저도 돈 벌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그냥 어떤 이렇게 막 정신승리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난 돈 없어도 행복할 거야 이렇게 이겨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없어도 행복한 세상이 되면 돼요. 그거를 좀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면 좋죠. 그리고 예술가들이 그런 쪽에서는 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은 정신승리를 어쨌든 해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니까. 예술가들이 그래요. 공원을 만드느냐 안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원이 만들어지면 홍대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같이 즐길 수 있느냐. 아, 그쪽 상산장 지역까지.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애견 키우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홍대에는. 걔네들 나갈 데가 없었는데 뭐 철도길 만들고 나서 강아지 산책도 시킬 수 있고. 결국에 문제점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꾸 만들어지는 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 구조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여기가 되게 화려해서 현혹되어 있어서 그렇지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 같지가 않아요. 다른 지역에 보면 근처에 훨씬 살기 좋은 동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그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게 화려하게 막 앞에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좀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수 합정이 그래도 많이 아직까지는 예술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예전에 홍대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스들이 아직 그 지역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요 앞에 정말 메인거리는 뭐 되게 개인이 한다 뭐 이런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본질적으로 돈 벌려고 홍보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상수합정은 아직은 안 그런 공간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잘 지켜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뭐 만들어 놓으면 불만만 막 이렇게 많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알아서 뭔가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알아서 뭔가를 하는 걸 잘 보고 그거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런 게 되게 독특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죠. 올해 대선입니다, 여러분. 교수님도 투표하실 거죠? 둘, 셋, 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